지방선거 대진표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광주 말고도 전남 지역 시군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거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나주시장과 화순군수 선거는 전현직 시장 군수들이 맞대결을 예고하며 관심 선거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군수 이계상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나주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 두 명이 정면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직인 강인규 후보는 민주당, 전직인 김대동 후보는 평화당 공천을 받았고 강 후보는 두 번째, 김 후보는 다섯 번째 도전입니다. 강인규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재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머물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나주, 모두가 행복해하는 나주를 반드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대동 후보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주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나주의 새로운 번영과 영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탁월한 인재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요 공약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강 후보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건설과 의료시설 유치 등을, 김 후보는 마한 역사문화 엑스포 개최와 청렴한 나주 건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검증된 인물임을 자처하며 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한 두 후보. 민선 6기까지 재선을 단 한 번만 허락했던 나주 유권자들의 선택이 누구를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화순 군수 선거 역시 전직과 현직 군수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직인 구충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확정지었고 민선 3기 군수를 역임한 이모경 후보는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구충권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무난하게 공천장을 받은 데다 강력한 조직력을 등에 업고 탄탄한 재선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군정 안정과 국민 화합을, 또 이 화순군이 역시 다르더라라는 저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모경 후보는 명품 화순군을 만들고 화합과 번영으로 이끌 적임자가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지고 이 편이 갈라졌던 것들을 모두 포용하고 함께 화순을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요 공약을 보면 구충권 후보는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출산 양육 걱정이 없는 화순 건설 등을, 이모경 후보는 화순시 승격 추진과 화순 관광도로 개설 등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순이라는 이름과 달리 선거철만 되면 갈등과 밥 먹을 대풀이였던 화순 군수 선거. 민선 7기 화순의 화합과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지 선거 초반부터 관심 선거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